하겠습니다. 우리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또 다른 포즈 있을까요? 아, 바이크 포즈. 어, 네. 감사합니다. 단독 MC를 맡게 된 박재범 씨는 K-POP 아이돌을 꿈꾸는 소년들의 데뷔 여정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. 네, 한 분 한 분 기자님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네, 좋습니다.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. 아무래도 제가 선택받은 것 같죠? 제가 선택받은 게 아닌가요? 제가 좀 많이 질척됐고요. 제가 주차를 좀 심했고, 여기 있는 MC뿐 아니라 모든 감독님들한테 제가 최소 3주 이상은 정말 최선한테 질척거렸고요. 이렇게 정말 모시기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선택 간택받기까지 제가 마음 졸인 시간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네요, 이 시간이. 감사합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이제 12년 동안 만들어온 그런 제 뭐 음악 활동이나 제 행보들이로 만들어온 브랜딩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에게 MC를 부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, 그 뭐 래퍼백도 마찬가지고, 사실 지금 파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. 네,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. 근데 팔이 안 나왔다고? 8회까지 방송에 나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. 네네네. 아, 이제 말이 돼요? 아니, 이제 뭐 이번 주 저 1화부터 나와요? 1화 0.1초도 나옵니다. 오, 첫 그림이다, 첫 그림. 래퍼블도 1화 0.1초, 그 트레일러에 제 얼굴 엄청 나오고 그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너무 유니버설 리그는 그것 너무 했다. 저 그래도 좀 나오죠? 엄청 나옵니다. 아, 예, 그래요? 아, 다행입니다. 지금 모어비전에서 네, 한 3년 좀 안 됐어요. 제작 중입니다. 네, 지금 남자, 여자, 아이돌 둘 다 제작 중이고, 아마 한 2040년보다 훨씬 빠르게 만날 수 있어요. 내년쯤 만날 수 있지 않을까. 네네. 내년. It's a moment.